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꿀매물 소개하는 꿀벌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있는 이곳은요 6개동 48세대로 이루어진 최고급 빌라입니다. 야, 최고급은 알겠는데 어떻게 포천까지 왔어요 우리? 궁전 같은 집을 찾아서 포천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 굉장히 여유로워요. 네. 차 있으신 분들은 주차 200% 가능하세요. 근데 포천은 네. 조금 경기도에서 외곽 아니에요? 무슨 경기도 외곽이에요. 서울 진입 30분 가능하거든요. 대표님 지금 경기도에서 도로 개발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진 동네 어딘지 아세요? 어딘데요? 여기 포천! 포천 세종 고속도로 개통하면서 남부지방 어디든 편하게 갈 수 있고요. 제2외곽 순환도로도 뚫려 있어가지고 수도권 어디든지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대진대학교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7호선 대진대학교역 생겨요. 그럼 차 있으면 여기 살기 좋기는 하겠다. 아이고 그래서 저도 이 동네 사실 이사 왔잖아요. 1년에 1200개의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TV. 어서오세요. 전실부터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쪽엔 키 크신 발장에 니트 짜임 소개. 조금 특별한 소재로 되어 있고 여기 공간 보시면 현관 팬트리 공간이 있어요. 3500개 엄청 큰 팬트리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는 다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이거 보시는 시스템 선반까지 맞춤으로 넣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팬트리 공간도 보셨고 이제 실내부 보실게요. 실내로 들어오시면 안방부터 보여드릴게요. 들어오시면 이쪽이 3300 나오고요. 3300 나와요. 뻥 뚫려서 놀라셨죠? 시스템 에어컨 설치될 예정이고요. 양쪽에 문이 있는데 이 공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공간은 안방 옆에 있는 베란다인데요. 바닥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 수도도 빼놨어요. 화분 물주기 좋고요. 환기창도 별도로 되어 있어요. 이쪽에 실내 베란다 공간 보셨고 이제는 안방에 있는 부부욕실을 보실 텐데요. 일로 오시죠. 부부욕실 공간에는 바닥 미끄럼방 스타일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샤워하실 수 있게 세면대와 연결되어 있어요. 수건장도 넣어놨고요. 샤워하시기는 충분하실 것 같아요. 오늘 현장 특이한 게 바닥뿐만 아니라 벽체도 전체 타일로 시공되었어요. 이제 3번 방 보여드릴게요. 3번 방은 3300이 나오고요. 2500 나와요. 층고가 높아서 훨씬 더 넓어 보여요. 가장 작은 방인데 3300이 넘습니다. 기억하세요. 나오시면 계단실이 있는데요. 다른 복층 집들보다 구조가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계단실을 어디에 빼냐에 따라서 구조가 확 달라지거든요. 자, 복층은 나중에 보고 2번 방부터 보실게요. 들어오시면 이쪽이 2760 나오고요. 이쪽이 3350 나와요. 보시면 3번 방부터 약간 큰 사이즈인데 다른 집 안방 사이즈 나오잖아요. 복층 있는 집에서 이렇게 밑에 공간 방들 크게 빼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복층은 연면적이 50평이니까 가능하죠. 왜 여기 봐? 아 미안. 이렇게 해서 2번 방도 보셨고 이제는 공용욕실 보실게요. 공용욕실 공간은 전체적으로 그레이톤의 타일 사용했고요. 단차 줬어요. 물 들튀기죠. 샤워 파티션 준비해놨고 맞은편에 미러 수건장 함께 되어 있는데 폭이 좋아가지고 여기는 뭐 여유롭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복도에 있는 방들은 다 보셨고 이제는 대망의 거실! 거실 공간만 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 높이가 무려 4600이나 나와요. 아트월에는 픽스장도 되어 있고요. 방폭 마블 타일도 되어 있어서 집이 더 고급스러워요. 창문은 아치형으로 분할창으로 진행되어 있고요. 저기 위에도 창이 있어요. 그리고 이 폭은 무려 4m나 돼요. 이제는 주방 공간 보실게요. 주방에도 광폭 아일랜드 식탁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식탁을 놓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쪽으로 더 연결해서 쓰셔도 돼요. 창 있는 쪽엔 상부장이 없어요. 개방감이 훨씬 좋고요. 모든 수납은 측면으로 해놨기 때문에 공간이 좀 더 깔끔해 보이죠. 3구 인덕션 넣어드릴 거고요. 코드 준비되어 있고 화각 싱크볼 크게 되어 있어요. 주방 동선이 굉장히 편해요. 동선 편하는 거는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잖아요. 다용도실도 넓게 돼 있으니까 기대하세요. 다용도실도 으리으리한 사이즈죠. 이쪽에 워시터 설치하시고 세탁기 건조기 들어가고요. 한쪽 벽면에는 환기창 크게 나 있으니까 편하게 쓰시고 나는 추가로 더 놓고 싶다 그러면 이쪽에 원하시는 전자제품 콘센트 빼놨으니까 놓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1층 공간 다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따라오세요. 기대하는 복층 갈 거예요. 복층 계단 옆쪽으로도 공간이 되어 있어요. 이 안쪽에는 안 보이고 싶은 짐 넣어놓으셔도 돼요. 아! 일어날 때 조심하세요. 여기 서랍 그냥 수납할 거 넣어놔. 아 진짜 아파요. 혼나겠어. 계단은 한번 꺾어져 있는 구조라서 완만하고 튼튼해요. 복층은 통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와우. 근데 원하신다고 하시면 가벽 설치에 있어서 방을 아예 두 개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공간은 애들 노는 거 보면서 술래잡기 할 수도 있겠죠. 이쪽 공간에는요 저희가 서랍 잠을 짜드릴 거예요.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게 따로 따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반대쪽 공간 보신다고 하시면 아이들 놀이방으로 쓰기 너무 딱이에요. 와 지금 그럼 큰 방 다섯 개가 되는 거네. 큰 방 다섯 개가 되는 거죠. 아이들 여기서 재밌게 놀고 놀이방 독립된 공간 좋아하면 실컷 뛰어도 돼요. 이제는 대망의 테라스 보러 가실게요. 테라스 공간 보시면요 이렇게 뻥
뻥 뚫려 있어요. 와. 여기까지 나만 쓸 수 있는 단독 테라스잖아요. 길이가 무려 8m 이상 나와요. 와우, 테라스가 이렇게 와 어딜 봐도 다 산능선이 보이네. 산능선이 다 보이고 이제 한번 돌아봐 주세요. 이쪽으로 봐주세요. 이쪽이 뷰가 더 좋아요. 그런데 와, 저 무슨 산이에요? 어? 아, 왜 자꾸 산 물어봐요? 그냥 궁금해, 맨날 산만 보면 궁금해. 다음부터는 무슨 산인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1년에 1200개의 집속에 하우스마트 하마티비. 이렇게 해서 오늘 현장 다 보여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이 너무 좋았었어요. 근데 차량 이동만 좋냐? 아니에요. 대중교통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버스 정류장 박남, 청량리, 잠실 다 가고요. 앞으로 추후 7호선 개통 예정이 있습니다. 오늘 현장 분양가는 3억 초중반부터 보실 수 있고요. 궁금해하시는 실입지금은 5천만 원부터 가능하세요. 소도권에서 3억 초반에 가장 큰 복층 빌라 보여드렸고요. 오늘 현장 궁금하신다고 하시면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대표번호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꿀매물 소개하는 꿀벌팀장이었습니다.